예, 쓸데없는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레알이다 2의 PLC 강좌 80... 뭐, 몇 편인지? 84편입니다. 예, 이번에 강좌할 내용은요. 시간정지 만들기, 더월드 만들기입니다. 네, 이번 편은 1편, 2편으로 나눌 생각인데요. 1편은 이펙트, 2편에는 효과. 시간정지, 그 다 멈추는 효과. 그거 하고 일단 1편, 이펙트 편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뭔가 퍼지는 거를 만들어 줘야겠죠. 일단 풀업 하나 추가해서 아시죠? 파티클 추가합시다. 중력 없애고 거리 1로 하고 거리 1로 하고 파티클 각도 거리도 전부 다 0으로 설정해 주시고 영암도 없애주세요. 자, 여기서 재질 스프라이트에 들어가서 어디 보자. 화면상으로는 안 보... 아, 예, 이제 보이네. 이거 파티클 워프 5 있죠? 5가 이게 이렇게 화면이 막 일그러지는 효과입니다. 예, 더월드 그 조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예, 그게 화면이 일그러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만들어야죠. 예. 어쨌든 발사 지연 시간 0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라지는 시간은 0.2인가? 그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0.4로 조절해 주세요. 예, 시작 크기는 0으로 해주시고요. 일단 끝나는 크기는 일단 더월드가 일단 전 화면 전체를 보앙 하고 막 뒤덮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형식이니까 크기를 무진장 늘리셔야 돼요. 한 1만 정도? 부앙. 오케이. 부앙 하고 보자. 로테이션에서 델타 구르기를 한 50? 10? 아니다. 구르면 안 되는구나. 그냥 구르기 그냥 뺄게요. 빼고요. 사라지는 시간을 좀 더 조절해야 하나? 사라지는 시간을 한 2초로 설정해야겠네. 2초. 사라지는 시간을 2초로 설정해 주시고요. 2초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반전 효과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비슷하게 무지개색처럼 할 거예요. 프록시를 추가해 주시고 이거자 변수 이름을 색 2로 해주세요. 색 2, 2 색 2로 해야 돼요. 이 색 2, 색 1로 하면은 안 돼요. 자, 이제 무지개색을 넣기 위해 잠깐만요. 이거 좀 에디터 좀 늘리고 HSV2 컬러 가로 타임 가로 비고 별표에다가 속도 한 360 정도로 해볼까요? 오케이. 퍼센트 361,1,1 봐라. 봐라. 안 되네. 왜지? 잠시만요. 아, 이걸 빼야 되는구나. 이걸 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색이 변경돼야 되는데 왜 안 변경되냐 또? 뭐가 문제야? 36 10 아이 젠장.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맞는데 색 1로 해야 되나? 잠깐만요. 색 1. 아, 됐다. 색 1로 해야 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웅 하는 효과 만들었죠. 아, 속도를 좀 더 늘려야겠네. 속도를 한 200 정도.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이제 바닥도 바닥이 멀쩡하니까 좀 위화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복사하셔서 3D를 체크해 주세요. 3D 체크해 주시고 위에 파티클 앵글을
마이너스 90으로 설정해주시면 이렇게 웅웅웅 하는게 보입니다. 됐죠? 이로써 시작 이펙트 하나는 완성됐고요. 시작 이펙트 하나는 완성됐고 이제 줄어드는 거 해야죠. 줄어드는 거 일단 이건 숨겨주고 이제 줄어드는 걸 해야죠. 줄어드는 거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줄어드는 거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얘는 숨김 풀고 얘는 3D 체크해 주시고 이제 크기를 1000에서 얘는 색깔을 바꾸면 안 되겠다. 얘는 색깔을 바꾸지 말고 좀 이런 색으로 약간 파란색 약간 파란색으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 크기를 좀 티가 나야 되는데 5000 정도 아니 2000? 그래 2000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 오케이 됐다. 이제 요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해야죠. 프록시를 추가하셔서 네, 여러분 하이드 프록시 아시죠? 하이드 프록시 아시죠? 하위 영환 하시고 한 번 더 프록시를 안으로 일단 첫 번째 들어가서 변수 이름 숨김 어우 아 과로 안 썼다. 풀로 바로바로 민 바로 0.01 아니다 얘는 그냥 사라지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죄송합니다. 시작할 때는 사라지는 것만 넣으면 돼요. 이게 사라지는 거였나? 아 이게 사라지는 거네요. 일단은 사라지는 시간 플루어 0 단단 민 단 여기는 최 10초 정도로 해주시고 0.215 이 정도. 어, 이렇게 사라진다. 얘는 시작 그거니까 시작에 넣어주시고요. 얘를 또 복사해야 되나? 아니다 복사 안 할래. 자 다시 하위 영향하시고 숨김 눌러주시고 이번엔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풀 아니 캡슐로 켜졌잖아. 플루어 가로가로 민 바로 0.0 시작해야 되니까 0.2 15 16 오케이 16 타임 2 X 가로 슬래시 0.16 하고 별표 바로 치고 마이너스 0.16 가로 플러스 0.16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0.16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귀찮으니까 얘는 귀찮으니까 다시 복사해 준 다음에 여기 안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사라진다에 넣어주면은 여기에 넣어주면은 네, 실험 한번 해볼까요? 벤트 넣어서 플래시 뒤집기 붕 이야 제게네. 근데 좀 나머지는 시간을 나오는 시간 나타나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을 좀 조절하면서 아 이 느낌이다 싶을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조절 아 어느 게 나타나는 거야 이거. 아 이게 사라지는 거구나. 얘를 0.0으로 설정해야겠네. 이렇게 더 월드 아니다 0.01 더 월드 붕. 오케이 됐다 붕. 네, 이렇게 더 월드 이펙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1편 여기까지고요. 네, 1편만으로도 이렇게 10분 강좌가 나오네요. 이거 강좌하길 잘했네. 네, 어쨌든 1편은 여기까지고요. 예, 2편 효과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얄루!